사랑의 예상 혹시 그 안 한 게 있으면 그게 저 영상 자료가 있으면 한 곡만 더 듣고 바로 끝나면서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. 조정곡이요. 조정인데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늘 저 뜻깊은 공연에 제가 사회를 맡게 됐습니다.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. 정재환입니다. 예. 예, 고맙습니다. 젊은 친구들은 제 얼굴을 잘 모르는데 그래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제가 옛날에 개그계에서 제일 잘생겼다고 우기고 돌아다녔던 거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. 예, 반갑습니다. 진짜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. 세월이 많이 흘러서 오랜만에 만나시니까 참 반갑긴 한데 또 더러는 좀 잘 못 알아보고 그런 경우도 있죠, 그죠? 예, 얘가 개였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셨을 겁니다. 또 사실 요즘에 또 병원을 많이 다닙니다. 예, 그러다 보니까 알아보기가 좀 어려워요. 예, 요즘에 그 염라대왕께서도 고생을 많이 하신다 그래요. 왜냐하면 이 심판을 내려야 되는데 원본하고 대조가 잘 안 된답니다. 하도들 고치셔가지고. 예. 그렇지만 어쨌든 정말 그 반갑고 오늘 기쁜 날입니다. 제가 사실 오늘 저 상태가 좀 안 좋습니다. 그 3박 4일 비행기 4번 타고 하루 종일 버스 타고 털털거리고 돌아다니면 여보세요 좀 조용히 좀 하세요. 사회자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. 그러면 사람 망가지는 거 잠깐입니다. 그래서 상태가 좀 안 좋은데 그래도 여기 와보니까 위안이 되는 게 저보다 상태 나은 분들이 없어요. 예, 없습니다. 지금 뭐 뒤에서 지금 준비하고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까? 예, 그래서 또 힘이 나고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사실은 먼저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. 뭐냐면 제가 오늘도 상태가 안 좋습니다만은 평소에도 상태가 좀 안 좋아요. 예,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일부부터 사실은 진행을 해드리고 약속을 했었는데 공연 날짜를 헷갈려가지고 제가 출장을 약속을 해버린 거예요. 그래서 일부를 진행을 못해드리고 지금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이제 2부에 인사를 드리게 된 겁니다. 사과의 말씀 드리고요. 그 대신 아무쪼록 이 2부 공연이 정말 즐거운 시간이 돼야 되겠죠.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저한테 말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큰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. 예. 항공대학교가 개교 55주년이 됐습니다. 그래서 개교 55주년을 기념하고 또 활주로 창단하고 지금 40년이 됐다 그래요. 활주로 창단 40년을 또 기념하는 그런 뜻깊은 공연입니다. 해마다 뭐 이런 공연을 하는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소중한 시간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. 저기 조금 쌀쌀하시죠? 그죠? 예. 주머니 손 놓고 계시면 안 됩니다. 예. 박수도 열심히 쳐주시고 흥이 나시면 좀 드석드석 좀 춤도 좀 추시고 그러셔야 아마 한기도 좀 잊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. 자 그러면 항공대학교 개교 55주년을 기념하고 활주로 창단 40주년을 기념하는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. 락 언더 더 스카이입니다.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무대는 예, 지금 계속 뒤에서 그 서로 줄 맞추시느라고 예, 저를 좀 방해하신 분들입니다. 예,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예, 4기시니까 예, 굉장히 된 분이에요 이분. 예, 유명환 씨 예, 그리고 6기 안병길 씨. 근데 제가 이렇게 소개할 때 손을 한 번씩 이렇게 들어봐 주시면은 예, 다시 한번 그러면 네. 유명환 씨입니다. 4기세요. 야. 안병길 씨 6기입니다. 네. 오! 야, 아직도 인기는 살아 있다. 예. 그리고 또 한 분은 황성광 씨입니다. 저분도 6기. 같은 6기인데 예, 살아온 흔적이 좀 다르게 느껴집니다. 예, 같은 6기인데 많이 차이나 보이네요. 네. 그리고 이제 14기입니다. 요분 좀 생생합니다. 예, 최동우 씨. 자, 이렇게 해서 네 분이
첫 번째 무대를 멋지게 꾸며드리겠습니다. 아, 이 노래도 참 오랜만에 듣는 연주곡이 되겠네요. 파이프라인, 그리고 와이프아웃입니다. 이거 벤처스의 명곡들인데 오늘 활주로 이 네 분이 여러분께 선사해드립니다.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십시오. 예.
네, 수고하셨습니다. 이야, 네 분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호흡을 맞추셨을 텐데 그래서 조금 삐걱거리긴 했습니다만 정말 멋진 무대에서 다시 한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. 예. 이야, 일기 선배는 빠지셨습니다만은 그러니까 40년 전에 음악에 대한 열정으로 바로 이제 활주로를 시작한 그 초창기 멤버들이었죠. 야, 정말 그때는 아마 저 하라는 공부 안 하고 딴짓 해가지고 본인도 속 무지하게 썩였을 거예요. 근데 이렇게 참 40년이라는 역사, 이 전통을 만드신 분들입니다. 그리고 이제 후배님들의 무대를 이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.